예, 관례에 따라서 먼저 오신 측이 쭉 앉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제 같이 한번 오시죠. 예. 예. 일단 미래에 넣겠습니다. 예. 저 이제 3기 원내대표단들이 새로 이제 선출을 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에 그야말로 중대한 정책을 맡게 되셨어요. 다행히 우리 권성동 대표님이나 박홍근 대표님이나 두 분 다 중진의 경험과 경륜 또 지혜까지 갖추신 분이니까 서로 잘 소통해서 예, 협치의 모범을 보이셨으면 하고요. 언론에서 우리 박홍근 대표님을 해결사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 김성동 의원님을 권성동 의원님을 예, 그 핵심이라고 부르니까 핵심과 해결사가 만났으니까 핵심이 모두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대선 때문에 손실보상법을 비롯한 많은 문제, 민생 문제들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4월 국회 때 민생과 직결된 문제들을 꼭 처리해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좀 덜어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잘 보셨겠지만 이번 21대 전반기에 처음에 원구성 때 파동이 있었지만 그리고 적고 큰 일에 서로 의견이 엇갈리게 됐지만 중요한 문제들에 모두 합의 처리했습니다. 예. 그 소통과 타협, 그래서 꼭 원만한 국회를 이루어주십사는 것이 국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다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겠다고 하셨고 국민과 국익이라는 것을 강조하셨는데 그 국민이 대한민국 전체의 국민, 최소한 합리적인 중도적 국민까지 포함하는 국민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제 한 말씀 드리면 검찰의 집단적인 공개적 의견 분출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내대표님의 품이라든가 그리고 평상시에 그런 지향하는 그런 정치적인 자세 태도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존경하지 않는 그런 동료 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홍 원내대표께서 합리와 상식을 바탕으로 아마 우리 국회 운영에 큰 역할을 하시리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바라보기에는 우리 국민들은 이제 좀 공정과 상식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치가 아닌 법치, 시스템에 의한 국가 운영을 바라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사회국회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이 새 정부가 일적 구성을 갖춰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그 틀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국회의 제1기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사청문 요청사가 왔습니다만 국무총리 비롯한 정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개최해서 5월 10일 정부 출범과 동시에 새로운 진영으로 대통령이 일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박 대표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코로나의 장기화 그리고 영업 규제에 의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아주 심대한 그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를 행정부와 함께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당부를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니 뭐니 해도 저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이 부동산으로 인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대선의 승패가 결정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의도는 좋으나
그 시행 과정에서의 부작용과 문제점은 분명히 드러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작용과 문제점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줘야 그것이 최고의 민생 해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의장님께서 우회주의자로서 정평에 나 계시고 또 지난 2년간 국회를 원만하게 이끌어오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많이 쓴 것으로 제가 얘기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과 우리 여야 원내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하나씩 하나씩 논의를 해간다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뭐가 있겠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특히 여의도의 여당인 우리 민주당의 그런 배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네. 주신 말씀 저는 뭐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가령 인사청문회 뭐 제대로 저희가 국회에서 절차대로 치러서 그래서 문제가 없는 분들이 빨리 윤석열 시인 대통령과 일할 수 있는 체제에 갖추도록 해야겠죠. 다만 국민의 이제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검증은 저희가 철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검증을 제대로 받으려면 필요한 자료나 증인 그 채택 등에 결국적으로 협조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인생 문제는 저도 뭐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양당의 후보가 내걸었던 공통 공약을 빨리 양당 정책위원장님 좀 책임있게 속도있게 할 수 있게끔 이 원내대표들이 뒷받침을 전적으로 해주자 이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외에 코로나 손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의 부족함을 우리 국민들께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자체 성찰과 진단에 기반해서 4월 중으로 우리 민주당이 생각하는 이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대안을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당 상임위에서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착수하면 될 것이다 라고 믿고 있고요. 남은 문제는 결국 이제 이번 주까지는 처리해야 될 공직선거법을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당선인 또는 안철수 윤석위원장께서도 그런 중대선거구제가 소신이다라고 얘기했고 또 그게 바람직하다고 여러 번 언급한 만큼 뭔가 좀 국민의힘에서 전향적인 결단을 좀 내려주시면 좀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여전히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린 거고요. 끝으로 이제 검찰 문제 관련해서 저희가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텐데 저희는 단순히 그냥 검찰의 권한을 빼앗는다라고 서로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권력기관이 보다 정상화되고 선진화되는 데 있어서 어떤 과정과 단계를 밟아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냐라는 차원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문제 또한 저희도 충분히 야당과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또 국민들의 기대, 또 21대 국회 해야 될 책임까지 감안해서 정해지는 어떤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저희는 논의를 좀 전개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선거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4월 15일 11시에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위원장은 관례에 따라서 이번에는 국민의힘 측에서 맡기로 하되 추후 위원장 선임 문제는 별도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해람 중사 성폭력 사망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법을 4월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검사 추천은 법원 행정처 2인 대한변협 2인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초의회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일부 지역에 시범 실시하는 방안을 국회의장께서 제안을 하셨고 이에 양당에서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부 지역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이제 추가로 논의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 지방선거에서 그 잘 적용되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협상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4월 15일 그 본회의를 개최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 양당의 정개특위 간사와 또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 부처 해당 그 국실에 상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루 이틀 사이에 그 문제를 결론을 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또
발언에서 검찰 개혁 관련된 이야기를 좀 주고받으셨는데 이에 대해서 비공개회에서는 별도로 논의하신 게 없으신가요? 네, 현재까지 그 문제는 별도로 논의하지 않았습니다.